이해찬 회고록. 이해찬 회고록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료로 찾은 책이었지. 이해찬에 대해서 다룰 때가 됐다라는 것은 이 책과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2016년 그 탄핵 사건 이후에 본격적으로 내년에 주사파 정권이 탄생한다라는 것을 예견을 하고, 주체사 상파는 어떻게 권력을 획득하였나, 이런 종류의 강연, 주사파 관련된 강의를 수십 차례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제가 그 강의를 할때이 강의들은 제가 죽고 나서 봐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언젠가 얘기를 해야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해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주사파는 애숭이 집단이다. 본 게임에서 이 주사파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은 기특하네, 얘네들이 좀 하네, 약간 이런 겁니다. 주사파가 대단해 보이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예전에 주사파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인물들이 정권에 요직에 진출했기 때문에 주사파가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특히 전대엽 전성 시대. 전대엽은 주사파 조직이 만든 대중 학생 대중 조직이기 때문에 주사파 출신들이 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하고요. 이런 것을 보면서 와, 주사파가 정말 엄청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주사파는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사파만 해도 대단해 보이는데 그럼 더 진짜는 얼마나 대단할까? 굉장하죠. 더큰 것이 온다라고 생각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더큰 것이 오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가 처음 있는 것은 물론 아니지만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는 굉장한 겁니다. 이것은 주사파가 주도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사파보다 한급더 위에서 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주사파보다 더한 자들이 누구인가? 오늘은 1편이고요. 서론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강의를 마칠 때까지 제가 살아 있을까요? 이해찬 회고록 제일 뒤편에 누가 추천사를 썼는지를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낙천과 유시민입니다. 저자는 그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 선포된 유신 체제에 맞서 학생 운동에 뛰어들었고, 줄곧 민주화 운동의 한 복판에서 혹은 행동 대장으로 혹은 지휘부의 전략가로 활동했다. 그러다 보니 제적과 구금, 투옥과 고문 등의 고난이 따랐지만 그의 자세는 한결같았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로 저자는 민주적 국민정당의 꿈을 지상 과제로 추구하게 된다. 이 시기에 그는 입법부와 정당의 여러 요직, 장관과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을 두루 거치면서 격동의 현대사 한복판에서 활동했다. 현실 정치와 국정 운영의 주역이 된 그가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에 골몰했다면 나는 촛불 혁명을 기억하고 진전시키는 일을 여생의 가업으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두 목표는 여전히 중첩되는 영역이 넓었고, 그 어느 쪽에 치중하는 독자이든 이해찬 회고록은 필독서가 되리라 믿는다. 유시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해찬은 예나 지금이나 공적인 퍼블릭한 사람이다. 20살의 꿈조차 사적인 욕망과 거리가 멀었다. 대학에 들어간 1971년부터 6월 항쟁이 일어난 1987년까지의 꿈은 대한민국의 민주화였다. 다음에 평화민주당에 들어가 정치를 시작할 때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란 꿈 하나를 더했다. 첫 번째 꿈은 거의 다 이루었다. 그러나 두 번째 꿈은 아직 미완성이다. 백낙청은 촛불혁명의 핵심 인물입니다. 유시민은 민주적 국민정당이라는 것이 이해찬의 이제 남은 꿈이다라는 것을 또 알려준 거죠. 백낙청, 유시민, 이해찬. 유시민은 지난 4.15 부정선거 그 언저리에 180석을 리크했다가 상당히 심각하게 당황해서 일종의 절필선언, 또는 뭐 공개 활동 안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했죠. 어떤 정치인이든 배후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배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라인들, 커넥션 없이 한국에서 정치인 되는 것은 가능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가 한동안 대한민국 정치계에서 적어도 순전히 친북한, 친북, 종북은 그래도 배제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는 민주화 시대 이후, 1987년 이후, 현실적으로 더 이상 친북, 종북은 우리 정치 세계에서 배제되는 그룹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987년 이후 35년간 정통 이승만계, 정통 박정희계, 정통 전두환계, 대한민국을 만들어 왔던 사람들이 오히려 배제되는 역사가 있었죠. 지난 30년 이상 대한민국 정치계는 친북,
신공산주의 종북 세력이 거의 장악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 밑에 어떤 종류의 세력들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친북이든 종북이든 아니면 중도든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넥션들이 있습니다. 친북, 종북 중에서 베이스가 주사파인 사람들도 조직이 같지가 않습니다.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들은 대부분 다 숨어 있기 때문에 별로 주목받지 않습니다. 이 주사파 조직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숨어 있어야 되는 이석기 그룹이 국회의원이 돼버린 거죠. 이재명과 손잡고 이재명을 성남시장으로 만들어주고 자신들은 민주당과 연합해서 국회에서 의석을 획득을 해버리죠. 바로 이 사건이 본격적으로 주사파, 특히 종북 세력이 물 위로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아직까지 대한민국이 안전히 죽지는 않았기 때문에 통합진보당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영한의 또는 하태경의 조력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은 일단 후퇴를 하게 되었죠. 그것은 그렇지만 시작에 불과한 사건입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지금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갑니다. 통합진보당만 일망타진되면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세력이 다 끝난 것인가? 전혀 아니죠. 물밑에 숨어있는 세력 중에서 가장 약한 그룹이 이석기 그룹입니다. 진짜는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죠. 이해찬, 윤호중이 등장을 위해서 실세로서 왜 세력이 더 커지고 있느냐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왔습니다. 이해찬 해고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말을 꺼내기 위해서 내놓은 화두는 우리 집안은 온통 반박정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였다 하면 박정희를 비판하고 싫어하는 것으로 다 하나가 되었다. 우리 집안은 충남 청량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면장 집안이지만 인민군이 들어왔을 때도 우리 집안은 무사했을 정도로 그만큼 덕망이 있는 집안이다. 항상 박정희 싫어했다. 고모는 박정희를 비판하면서 4.19 때 고모의 아들이 총을 맞아서 죽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5.16이 됐을 때 고모는 거리에서 반박정희 샤우팅을 하고 다녔다. 이런 것이 앞부분에 나오는 가족사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반박정희. 71년에 일단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2년에 다시 한 번 더 시험을 봐서 과를 옮깁니다. 처음에 섬유공학과에서 사회학과로. 유시민이 말한 것처럼 평생 사적이지 않고 공적인 인물이죠. 너무 어린 나이부터 20대 초부터 이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에 적어도 50년 동안 이런 일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적 이해찬이냐? 50년 전 이해찬인 거죠. 이 책에 나온 대담은 최민희 전 의원과 나눈 대담입니다. 최민희는 월간 말지의 기자 출신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민언년 우리나라 언론을 완전히 좌경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월간 말지. 월간 말지 기자가 청와대 출입하는 간첩이기도 해서 월간 말에서 사과를 하고 결국 해산이 됐습니다. 지금 이 월간 말은 노골적인 북한을 추종하는 민중의 소리로 바뀌었고 또 월간 말지에 있었던 오연호 기자가 만들었던 오마이뉴스도 그 계열로 있습니다. 말지에서 조금 오른쪽이 오마이뉴스, 말지에서 조금 더 왼쪽이 민중의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지 기자 출신인 최민희 전 의원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51페이지 해설을 조금 해야겠습니다. 대학 시절에 어떤 강의가 기억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해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강의는 고영복 교수의 사회학 개론이다. 원래 서양 사회학을 소개하는 정도의 내용이라 드라이하고 별 재미를 못 느꼈어. 그런데 고영복 이 양반이 7.4 남북공동성명 때 자문 교수로 평양을 갔다 오셨어. 그러더니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가 평양을 가보니까 남녀 할 것 없이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하더라. 굉장히 학력이 고르고 높더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남자도 고등학교 졸업하는 사람이 절반이 안 됐고 여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었지. 청량 초등학교 다닐 때 학생 수가 240명쯤 됐는데 여고를 졸업한 사람이 20명도 안 될 거예요. 대학 가는 여학생은 거의 없었고 아무튼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학력이 높다는 글로 고영복 교수가 충격을 받은 거야. 이 양반이 돌아와서 대통령한테 정책 건의서를 내는데 우리는 빨리 직업교육을 시켜야 한다.
고등학교 의무과 교육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못 간 사람들에게 기술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영복 교수, 서울대에서 30년 이상 봉직해서 은퇴를 했던 한때 유경수 여사의 가정교사 역할을 했죠. 1960년대에 그런 인연으로 7.4 남북 공동성명 때 북한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 고영복 교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97년에 30년 이상 암약한 고정 간첩이었다라는 것이 드러났죠. 고영복 교수 간첩 사건 수사 뒷얘기. 이해찬 씨는 지금 이 고영복 교수를 칭찬하면서 이 부분을 빼고 있어요. 고영복과 이해찬. 이 은사와 제자 관계는 매우 오래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영복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잡히는지 아세요? 제 인생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영복이라는 사람은 1997년에 검거됩니다. 그 당시 지하철 공사에서 일하고 있었던 심정우라는 사람과 같이 검거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된 이유는 최정남 간첩단 사건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부부 간첩 사건입니다. 최정남. 그때 당시 뉴스에 이 두 사람의 간첩이 남한 물정이 어두웠다. 여러분, 이 남한 물정 어두웠다 이 내용이 돼서 조금 이해를 해야지 이 고영복과 연결된 내용도 알 수 있습니다. 최정남, 강현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최정남은 당시 35세, 강현정은 28세. 굉장히 젊은 부부였어요. 강현정이 북한에서 훨씬 성분이 좋은 사람이에요. 평양 출신이고 최정남은 상대적으로는 북한에서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어요. 나중에 이 두 사람이 잡히면서 고영복 교수가 고정 간첩이다. 유사시에 지하철망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숨어 들어가서 수십 년째 활동하고 있었던 심정웅이라는 사람은 1960년대에 북한에 가서 간첩으로 포섭돼서 북한에서 교육을 받고 내려온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해찬이 은사라고 말한 고영복, 그 다음에 지하철의 직원이었던 심정웅, 이 두 사람이 잡혔는데요. 이 최정남, 강현정이 검거되면서 이런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최정남 씨의 증언입니다. 이 최정남 씨는 지금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지만 살아있고 국정원에서 어떤 특수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강현정은 그 당시에 잡히자마자 바로 독약 앰플 삼켜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 강현정 최정남 사건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로 인해서 사실은 주사파 지하당인 민족민주혁명당이 검거되는 물꼬가 트인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간첩들은 아직도 잡히지 않았다. 평생 안 잡히고 죽는 사람도 많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남파 간첩 중에서 그런 증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100명 중에 한 명만 잡힌다. 지금은 그 한 명도 안 잡지 않습니까? 70년 이상 대한민국 역사에서 진짜 중요한 간첩은 안 잡힌다. 잡혀서 죽은 사람들은 아주 일부고 억울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997년에 이 최정남 사건으로 인해서 주사파 지하 정당은 드러났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사건들은 다 드러난 것은 아니다. 이걸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1972년에 이해찬이 만났던 사람이 25년 후에, 사반세기 후에 간첩으로 확인된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은 최정남, 강현정 부부 간첩 사건 때문이다. 이 부부 간첩이 여러분 어떻게 잡히나요? 국내의 고정 간첩 중에 한 사람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한 사람은 정대현이라는 사람입니다. 민족민주혁명당 영남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 최정남, 강현정을 신고를 하면서 잡힙니다. 왜 신고를 했느냐? 정대현 씨는 이 사람들이 너무 허술하게 다가왔기 때문에 이 젊은 부부가 간첩이 아니라 안기부에서 자기들을 떠보기 위해서 조작한 안기부 프락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안기부를 역으로 치기 위해서 신고를 해버리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신고를 했던 진짜 간첩이었던 거죠. 남파 간첩.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된 이유가 최정남 강현정이 와서 강철 김영한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미 1997년에 강철 김영한은 내부적으로 사실은 전향을 한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해소를 한 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배신자가 된 김영한 언급을 하는 것 보니 이들은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북한이 아직까지 김영한이 완전히 전향을 한 건지 아니면은 위장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그걸 확인 차내려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내부에서는 이미 다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변절한 김영한 언급을 하는 것 보니 이들은 진짜 남파 간첩이 아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신고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잡힙니다.
이렇게 신고했던 사람은 자기 조직 내에서 나중에 일종의 제명, 우리 쪽 요원들을 신고를 해서 검거되게 했다는 이유로 이 정대열 씨는 그 영남위원회 내부에서 정확한 처분은 모르지만 정직, 제명 이런 종류의 처분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모르는 많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해 가운데 나올 텐데요. 1997년에 있었던 이 민족민주혁명당 검거에 물꼬를 트게 된 이 최정남 사건, 이 사건이 있었던 2년 후에 제가 바로 이 사건 한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최정남 강연정이 체포되고 나서 이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정보를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이해찬의 스승 고영복 사건입니다. 고정간첩 고영복. 36년간 고정간첩, 남파 부부간첩 근거로 확인. 이 사람은 같은 대학의 김모 교수를 포섭한다. 저는 이 김모 교수가 누군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형제 교수입니다. 고영복이라는 사람이 그 뛰고 있었던 임무가 무엇인지 그 당시에 쭉 발표가 있었는데요. 61년 9월에 이화여대 강사 재직 당시 제북 삼촌 고정옥의 소식을 전달하며 접근한 남파 공작원에게 포섭됐다. 이번에 이해찬 씨가 공개한 바에 따르면 7.4 남북 공동 성명에도 참여할 정도로 유경수 박정희 대통령의 사랑을 받았던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은밀하게는 그 당시 학생이었던 이해찬 등에게 아 북한 갔더니 우리보다 훨씬 더 좋더라고 다 학교를 다니더라고 사실은 두 얼굴로 살았다는 거죠. 그토록은 보수 학자인 것처럼 표방했지만 사실은 무시무시한 일이 전개되고 있었겠죠. 여러분 이런 사건들은 비일비재합니다.